궁금한 게 있어도 검색을 어려워하거나 키오스크를 쓰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정보 격차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라는 새로운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메이 인공지능은 오픈 AI의 GPT-4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궁금한 점을 물으면 대신 검색을 진행한 후 상세하게 대답해 줍니다. 메이 인공지능은 메이아라고 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손가락을 튕겨서 음성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쿠팡에서 생수 주문해 주어 같이 말하면 주문을 대신 진행해 줍니다. 메이 기반의 키오스크도 있습니다. 메이는 이용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마이 데이터 형태로 기억해서 해당 이용자만을 위한 전용 인공지능으로 변화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마이 데이터를 통해 이용자는 항상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개인 맞춤형으로 쓸수 있습니다. 또한 메이 인공지능은 3D 아바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3D 아바타는 질문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하며 표정과 행동이 바뀝니다. 메이 인공지능의 3D 아바타는 챗봇 서비스로 먼저 활용되며, 향후 리액션을 더 다양하게 추가한 후 3D 메타버스 내에서 응용 서비스를 더욱더 많이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형 메이 아바타는 여성형 3D 캐릭터로, 기존에 뜨는 이펙트만을 보고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인공지능 장비를 한 번에 음성으로 호출해야 할 때에는 메이아라는 호출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한 메리라는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이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 8,000원 구독 결제를 하면 기존 대화를 기억해주는 기능이 활성화되며 메일을 통한 쿠팡 주문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태블릿 형태 완제품을 판매 예정입니다. 메이는 장기간 기억력을 갖게 해주는 기술을 GPT-4에 응용하거나 미스퍼라는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등 여러 다양한 인공지능 통합 응용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일반 국민에 비해 약두배 이상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가장 키오스크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는 메이 AI를 통해서 이러한 고령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이 AI는 2023년 8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9월 중에는 3D 캐릭터 기반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투명 디스플레이, 기반 실시간 통역 서비스와 키오스크 서비스 등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이 AI 프로젝트의 계획과 목표 소개를 마칩니다. 더 질문이 있으신 경우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